안녕하세요, 복마마입니다. 자,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화양리 106번지. 네, 사건 번호는 2019 타경 8462번. 매각기일은 2020년 7월 1일 날이에요. 그 다음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진행을 합니다. 자, 보시면 단독주택이에요. 토지는 124평이고 건물 면적은 뭐 제시외 건물까지 합하면 한 5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와, 금액이 2억 7,200이에요. 지금 따끈따끈한 신권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. 여기는 지금 주인이 거주하는 걸로 있고요. 세입자는 없어요. 근데 지금 보시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정말 버섯으로 만들어진 집도 있고요. 동화의 그 헨델과 그레텔 막 이런 그 예, 정말 막 아이들이 재미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좀 특이하게 지어진 예, 예쁜 그런 주택이에요. 동화 속에서나 볼 것 같은 그림책에서 보는, 보시면 어머 너무 예쁘죠? 옛날에 보통 보 가면은 지방 같은 데 가면 카페나 이런 게 저런 이렇게 주택이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데들이 많이 있는데 약간 별채를 저런 식으로 좀 꾸며놨더라고요, 보니까. 그래서 아마 펜션 이런 그 여기가 양평이 원래 펜션이 많다 보니까 펜션으로 아마 좀 사용을 하시려고 그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, 제가 볼 때. 근데 지금 이런 주택이 예 2억대예요. 지금 이게 한번 유찰된다고 하면 정말 뭐 2억이면 살 수 있는 그런 물건이거든요. 야, 그러면은 양평에 땅 사서 건물 짓겠다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. 제가 알기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셔요. 예, 이렇게 지어진 거 차라리 저렴하게 낙찰 받아서 조금 내 마음에 들도록 리모델링을 하시는 게 오히려 훨씬 고생도 안 하시고 돈도 덜 들어가시고, 예, 그거를 제가 강력 추천드립니다. 양평에 땅 사서 집 짓지 마세요. 예, 그렇게 해서 실패하시는 분을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, 예, 이 물건은 어찌됐든 권리분석상에 큰 문제는 없고요. 진행을 하시게 되면 복마마에게 꼭 필히 연락 주시고, 예, 같이 한번 낙찰 받아보도록 여주지원에 같이 가요. 감사합니다.